11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운명적 사랑을 기다리는 말레이시아 여성이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여덟 번째 결혼식을 올릴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사는 112세 할머니는 여전히 운명적 사랑을 믿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클라탄주에 사는 시티 씨는 4명의 자녀와 30명의 증손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고령이지만 여전히 운명적 사랑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마음은 10대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티 하와 씨는 과거 7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 남편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들이 30명의 증손자를 낳아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비록 112세의 나이지만 시력이 약간 흐릿한 것 외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증손자들에게 일본인들이 말레이시아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에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정도로 기억력도 좋은 편입니다. CTC에게 장수의 비결을 묻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주로 흰쌀밥을 즐겨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게 장수와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58세인 막내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아들은 어머니는 그 고혈압과 시력이 조금 흐릿한 것 외에는 매우 건강하다면서 지금도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번씩 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그 무슬림인 것 같네요. 이것이 그 112세 할머니 모습인데요. 지금 모습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네.